안녕하세요, 루키쌤이에요. 저번 시간에 네 가지 표현 배웠죠? I stand up for myself and others. 나는 나를 지지하고 다른 사람을 지지한다. Put your phone away, please. 너 핸드폰 치워줄래? Thank you so much for bringing that up. 생각나게 해줘서 고맙다. When you guys are noisy, I get hurt. 너희들이 떠들면 나 상처받아. 그럼 오늘 배울 네 가지 표현 알아볼게요. I will email you back with marks. 나너 점수랑 해서 이메일 해줄게. Can you stop banging it? 너 이렇게 톡톡톡 두드리고 이렇게 부딪히는 거 멈춰줄 수 있어? I can't hear you because everyone is chatting. 나너 목소리 들을 수가 없었어.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. When you feel funky, what makes you feel better? 너 기분이 별로 안 좋을 때 어떤 거 하면 기분이 좋아져? I will email you back with marks. 내가 너한테 점수 이렇게 포함해서 이메일 다시 보낼게. 할때 다시 보냈다 할때 back을 쓰죠. back.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게 I will email to you. to를 붙인단 말이에요. 근데 to를 붙이지 않아요. I will email you. 그다음 back을 쓸 때는 이메일 한번 받았고 거기에 이메일에 답을 할때 다시 답장을 주다 할때 back이란 말을 쓰는 건데 보통 이걸 붙이지 않고 그냥 I will email you. 이렇게 할 때가 많잖아요. 근데 백을 쓰시면 그때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. 그리고 다른 단어를 넣어서 I will phone you back. I will text you back. 이렇게 이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 백이라는 단어가 동사, 명사, 형용사, 부사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. 그래서 다른 표현이 있다면 back up. 이것은 난 너를 지지해 주다. 뒤를 봐줄게 이런 말이고요. Back off. 이것은 좀더 뒤로 물러나 줄래? 이렇게 예를 들면은 저희가 모닝 미팅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서클 이렇게 원이 좀 작을 때가 있잖아요. 원을 만들어서 앉는단 말이에요. 근데 이렇게 원이 너무 작으면 여러 사람이 같이 앉을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빅 서클을 만들기 위해서는 뒤로 좀 물러나야 되잖아요. 그래서 back off 이렇게 뒤로 물러나 이럴 때 back off, back이라는 단어를 쓰죠. Can you stop banging it? 너 이렇게 두드리는 거 멈춰줄 수 있어? 이런 말이죠. 아이들이 보통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연필이나 의자 같은 거를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렇게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면 Can you stop banging it? 그리고 다른 말을 넣어서 Can you stop bugging me? 나 귀찮게 좀안 해줄래? Can you stop honking me? 이렇게 자동차 보면 클락션을 이렇게 누르는 사람 있잖아요. Can you stop honking? I can't hear you because everyone is chatting. 이 상황은 어떤 아이가 질문을 했을 때 너무 다른 애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. 그러면 I can't hear you because everyone is chatting.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. 여기서 I can't hear your voice.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간단한 영어를 익히실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I can't hear you. 이거 하면 끝나는 거예요. I can't hear your voice. Some blah blah blah. When you feel funky, what makes you feel better? 기분이 뭔가 이상하고 기분이 나쁠 때, 뭐 하면 기분이 좋아져? 라고 질문해요. 아침 모닝 일일 때이 질문을 놓고 서로 돌아가면서 자기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. 그러면 I play computer games. I hang out with my friends. I do exercise. I play basketball. I drink a glass of wine.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. 오늘 배운 내용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. I will email you back with marks. 내 점수랑 함께 이메일 다시 보내줄게. Can you stop banging it?
너 그거 똑똑거리는 거 멈춰줄 수 있니? I can't hear you because everyone is chatting. 나너 목소리 들을 수가 없어.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어서. When you feel funky, what makes you feel better? 너 기분이 좀 이상할 때뭐 하면 기분이 좋아지니? 지금까지 루키쌤이었습니다.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알림 부탁드립니다.